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거룩한 인연의 저자 김성렬 작가님의 벌목꾼과 분이 단편 소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님의 소설집 그 여자의 마지막 겨울에 수록된 단편 소설로서 시대적인 배경은 1960년대 초반입니다. 시대적 정치적 피해자인 한때 고교 교사였지만 산골에 흘러든 벌목꾼 장소방과 사람의 성이 그리운 고아 소녀 분이와의 아름답고 애틋한 순정 이야기인데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벌목꾼과 분이 지연이 김성렬 통나무 기둥에 석가리를 듬성듬성 걸치고 억새를 엮어덮은 지붕에 황토벽으로 된 오두막집은 이태선의 장서방이 직접 지은 집이다. 밤새도록 울어대는 문풍지 소리에 잠을 설친 그는 서둘러 밖으로 나와 숫돌에 도끼를 갈아 지게에 꽂고 집을 나섰다. 산판 일을 하기 위해 몇십 리 밖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숯과 장작더미들이 쌓여있는 야적장에는 60리도 넘는 영천에서 달려온 오마차들로 새벽부터 야단 법석들이다. 장소방은 숯가마에 도착하자마자 가마를 한 바퀴 돌았다. 그에게 숯가마는 생존의 수단이요 삶의 터전이었다. 추운 겨울인데도 숯가마에서는 열기가 화끈거렸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파르스름한 연기가 실타래 불리듯 하늘로 올라간다. 오늘 저녁에는 가마 아궁을 막아야 한다고 장서방은 마음을 먹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도 어느덧 수굽는 숫쟁이가 다 된 것 같았다. 장서방은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벌목을 하려면 여기서도 산비탈을 한참은 더 올라가야 한다. 코가 끌릴 듯한 비탈길은 숨이 차고 입에서는 단내가 난다. 옛날에는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군락을 이루고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 때 전쟁 물자를 위한 송진 채취와 관설 공출로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드문드문 몇 그루만이 남아 산을 지키고 있다. 어쩌다 남아있는 소나무의 움푹 팬 도끼 자국 상처는 그 당시의 참담함을 그대로 말해주는 듯 했다. 장소방은 지게를 벗어놓고 도끼로 나무를 찍기 시작했다. 이제 도끼질 하는데도 제법 이력이 났다. 나무를 찍는 도끼 소리도 요란했지만 나무가 쓰러지며 질려대는 소리들은 어찌 들으면 또 다른 생명의 비명과도 같았다. 그 소리들은 산울림이 되어 산골짝을 쩌렁쩌렁 울려댄다. 어느 나무는 그루터기에서 수액이 뻗치기도 한다. 그 수액은 마치 한 생명이 흘리는 피와도 같았다. 누구를 위하여 나무는 피를 흘리고 있을까? 점심을 먹은 장소방은 나른한 몸을 쉴 사이도 없이 뺀 나무들을 일정한 크기로 동강을 내어 숯가마가 있는 데까지 일일이 지게로 저어 내려야 한다. 갓 뺀 생나무는 물기가 그대로 있어 무거웠다. 통나무를 한 짐 잔뜩 지고 가파른 비탈길을 내려오려면 다리가 후들거린다. 노역 중에도 가장 힘든 노역이었다. 눈이 오기 전에 뺀 나무는 어떻게든 숯가마 틀로 모두 끌어내려야 한다. 구워진 숯을 다 꺼내고 다시 채우는 작업은 계속 반복되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서야 장수방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상했다. 아무도 없어야 할 집안에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이다. 장수방의 인기척 소리를 듣고 방문이 덜컥 열리면서 단발머리의 한 소녀가 맨발로 뛰어나와 장수방에게 매달린다. 그렇게 반가워할 수가 없었다. 아저씨, 아니 선생님, 이번에는 저를 쫓지 마세요. 저 아주 짐 싸가지고 이곳으로 내려왔어요. 아저씨랑 함께 살려고요. 이제는 잠시도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지난 여름보다도 몰라보게 성숙해지기도 했지만 더욱더 대담하고 당돌해진 것 같았다. 벌써 겨울방학을 한 거야? 장서방이 놀란 얼굴 표정으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저요? 학교고 뭐고 다 때려치웠어요. 학교 가기가 죽기보다 더 싫어졌어요. 사람들마다 나만 보면 뒤돌아서 쑥덕거리는 것 같고 아이들이 빨갱이의 딸이 배워 뭐하냐며 비웃고 놀려대요. 그래서 서울이 싫고 학교가 싫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더 이상 저를 강제로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알았지요, 선생님?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하는 그녀의 말은 너무나 진지하면서도 당당했다. 그가 분위를 처음 만난 것은 지난 여름이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을 무렵 무슨 한이 그리도 맺혔는지 소나기가 한바탕 발광을 하다가 멎었다. 대대로 이어오면서 득음의 경지에 오른 부엉이와 접동새들의 명상으로 짧은 시골의 여름밤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었다. 참외밭 머리에 지어진 원두막에서 남포등 불빛으로 책을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리는 것 같아 장서방은 책상을 덮고 원두막 주변을 살폈다. 원두막 바로 밑에 뜻밖에도 교복을 입은 한 여학생이 비를 홀딱 맞은 채로 울먹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쫓기고 있는 것 같았다. 장서방이 놀라면서 그에게 물었다. 너 누구냐? 여기는 원두막이야, 원두막. 누구를 찾아 이 밤에 여기를? 그는 대답은 하지 않고 계속 훌쩍거리고 있었다. 말을 하라니까 어서 대답을 하라고. 장서방이 원두막 아래로 내려오면서 다그쳐 물었다. 아저씨, 저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제가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여기서 하룻밤만 쉬어가면 안 될까요? 비에 젖은 교복 밖으로 봉긋한 젖가슴이 금방이라도 옷깃을 찢고 튕겨서 나올 것만 같았다. 장서방은 우선 그 아이를 원두막 안으로 불러올려 마른 수건과 여벌로 두었던 자신의 작업복을 갈아입으라며 잠시 자리를 피해주었다. 얼마 후 원두막으로 돌아온 그는 차근차근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방학이 되어 외갓집에 왔던 길인데 날이 어두워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조차 없고 시골이라 띄엄띄엄 있는 집들마저도 대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어 하는 수 없이 불빛을 따라 무작정 이곳으로 찾아왔다고 했다. 동네 이름이 쇠쟁이는 맞는 거야? 장서방이 물었다. 네, 동네 이름은 맞는 것 같아요. 쇠쟁이 누구네래? 이름도 몰라요. 그냥 쇠쟁이 대장간 집 지씨가 외삼촌이 된다는 것 외에 아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장서방은 대장간 집 지씨라는 말에 전신에 소름이 돋쳤다. 대장장이 지가는 6.25 전쟁 때 인민군들에게 병장기를 만들어 준 일로 지서에 몇 번인가 불려다니며 심한 고초를 받아오던 중 자기를 밀고 한 다리 건너 마신의 일가를 도끼로 무참히 살해하고 그날로 야반도주를 한 인물이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해방 직후 행방불명되었다가 난파된 사촌형인 지망국에게 포섭이 되어 월북을 했을 거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라면 입에 올리기조차 꺼려들 했다. 가는 곳마다 남북분단과 이념의 덮개들로 인한 상처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아저씨,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면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애당초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이었나 보아요. 우리 아버지도 빨갱이셨대나 보아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보급투쟁을 하러 마을에 내려왔다가 토벌대들의 공격으로 죽은 시신을 찾지도 못했대요.
구안이 두려워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을 산짐승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모른대요. 그 일로 엄마는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는 소리도 들리고, 한편으로는 동두천인가 어디서 미군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대요. 그렇게 되자 오갈 데 없는 손은 미군의 원조를 받는 고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있는 걸요. 모든 속내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가 너무나 순진하면서도 가엽다는 생각이 장수방의 마음을 애잔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밤이 깊도록 이어졌다. 어둠이 깊게 덮친 산속에서는 개똥벌레가 반짝거리며 숲속을 날고 어디선가 찔레꽃 향기가 바람을 타고 날아들었다. 본인은 시간이 흐르면서 불안해하던 마음이 차차 안정이 되는지 장수방이 보고 있던 책에 눈길을 멈추었대. 어마 세계문학전집이네요. 이거 유명한 책들인데 아저씨가 보고 계시는 책. 아저씨, 혹 글을 쓰고 계신 작가 선생님이세요? 시나 소설을 쓰는 작가 선생님. 작가는 무슨, 그저 꿈일 뿐이지. 아무튼 내가 꼭 읽고 싶었던 책들인데 아저씨, 제가 읽어도 돼요? 책을 보고 그렇게도 반가워하는 그의 천진난만한 얼굴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책이 그렇게도 좋아? 장수방이 그에게 물었다. 그럼요. 내가 얼마나 책을 좋아한다고요. 나도 이 다음에 커서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은걸요. 시를 쓰든 소설을 쓰든 그것이 제 꿈인걸요. 조금도 꾸밈이 없는 해맑은 그의 얼굴이 귀엽기만 했다. 그래,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랄게. 내 꿈은 꼭 이루어질 거야. 아저씨, 이 귀중한 책들은 어디서 나셨어요? 더군다나 이 깊은 산골에서요. 별걸 다 궁금해하는군. 아저씨, 책도 궁금하지만 나는 아저씨가 더 궁금한걸요. 제가 뵙기에는 이 깊은 산골에 계실 분이 아니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아저씨,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죠? 지금은 혼자시죠? 그렇죠? 그의 엉뚱한 질문에 장수방은 조금은 당황했다. 생각보다는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조숙한 아이였다. 그게 그렇게도 궁금해? 네, 그래요. 알고 싶어요. 빨리 말해주세요. 나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부녀의 성화에 못 이겨 그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고향이 함경북도 청진이라는 것과 여자 고등학교에서 국어와 윤리 과목을 가르치다 해방을 맞이했다. 그러나 소상대대로 물려받아오던 그 넓은 과수원 땅을 몰수당하고 지주로 내몰려 짐이라고는 달랑 책 몇 권을 들고 월남한 것이 전부였다. 6.25 전쟁이 터지면서 고향을 다시 찾겠다는 가족들과의 약속은 영영 수포로 돌아갔고, 사촌 동생이 인민군 장교라는 신분은 가는 곳마다 그에게 꼬리표처럼 붙어다녀 할 수 없이 이곳까지 쫓겨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장수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분이가 말을 이었다. 아저씨 사연을 듣고 보니 저와 비슷한 데가 있네요. 같은 시대에 태어난 피해자, 그리고 또 문학을 꿈꾸고 있는 것까지. 어쩌면 우리 둘은 같은 운명인지도 모르겠네요. 이것은 우연이 아닐 거예요. 신이 점지해 주신 인연일지도 몰라요. 본인은 엉뚱하면서도 당찬 데가 있었대. 언제나 장수방보다 앞서가며 자기 할 말을 기꺼이 다 하고 있었대. 그러는 그가 밉지 않았대. 아저씨, 저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선생님이라고 부를게요. 선생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선생. 그냥 산판에서 숯 굽는 숯쟁이라고 불러. 나는 그게 되려 듣기가 편해. 아니에요.
선생님 자격을 충분히 갖고 계신걸요? 오빠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그 후부터 본인은 그를 장 선생님이라 불렀대. 선생님, 내일 날이 새더라도 저를 빨갱이 딸이라고 밀고는 하지 않으실 거지요? 그리고서 서울로 올라가지 않을래요? 아저씨, 아니, 선생님이랑 여기서 같이 살래요?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하다못해 선생님과 같이 들판에서 김을 맨다거나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생각만 해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별빛 쏟아지는 밤에는 선생님과 같이 시도 읽고, 선생님, 어때요? 본인은 사람의 정에 몹시 메말라 있는 것 같았다. 밤이 깊어서야 그는 피곤한지 그 자리에 쓰러진 채 잠이 들었다. 여름이지만 원두막의 밤바람은 서늘했다. 장서방은 얇은 이불자락으로 그를 덮어주었다. 잠을 자면서도 무엇에 쫓기는지 몸을 움츠리며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 장서방은 원두막 기둥에 기댄 채 쪼그리고 누웠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모든 신경이 그 아이에게 쏠려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철없는 아이라 해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자신도 분간이 서지를 않는다. 그 아이는 이북에 두고 온 딸의 또래다. 아무리 안 된다고 다짐을 해보지만 쉽사리 진정이 안 된다.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별빛을 덮고 사는 그녀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고 원두막에서 내려와 참외 밭을 한 바퀴 돌았다. 올해 참외 농사는 그런대로 잘 되었다. 달빛에 비춰진 탐스러운 참외만 보아도 그는 배가 절로 불러온다. 참외 익는 향기가 산골짜기를 가득 채워 흐른다. 장수방은 참외 농사가 잘 되면 꼭 자기의 이름으로 된 논마지기라도 올해엔 꼭 사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그렇게 밤이 가고 새날이 밝았는데도 본인은 서울로 올라갈 채비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서울에서 한 남학생이 찾아왔다. 얼굴에 여드름이 덕지덕지 돋아있는 학생이었다. 그가 부니에게 서울로 올라가서고 아무리 졸라대도 본인은 한마디로 딱 잡아떼고 있었다. 할수 없다는 듯그 남학생이 장수방 앞으로 다가왔다. 아저씨, 저는요, 쟤를 무척 사랑하거든요. 약속도 했어요. 이 다음에 커서 결혼하기로요. 저 먼저 올라갈 테니 아저씨가 잘 타일러 서울로 올려보내주세요. 그리고 부탁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머무는 동안 아무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휙 던지고 그 남학생은 급히 되돌아갔다. 그 말을 들은 장서방은 그 남학생의 말이 부탁이 아니라 어떤 경고처럼 들렸다. 그렇지 않아도 마을에는 원두막 장서방이 한 여학생과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그 남학생이 다녀가고 며칠이 지났다. 6.25 전쟁 당시 행방불명되었던 조씨 영감댁 모섬 방가가 무장 간첩이 되어 밤나무골에 나타났다고 온 동네에 총비상이 걸렸다. 장수방도 하는 수 없이 원두막을 부니에게 맡기고 집결 장소로 달려갔다. 다음 날 새벽 그 무장 간첩은 밤나무골 고개에서 사살되고 비상이 해제되자 그는 곧바로 원두막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그 아이는 안 보이고 참외밭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내일 모레면 첨물을 따려고 했던 참외밭에 서리꾼들이 들어 밭대기 전체를 짓이겨 망쳐놓았다. 금년 농사를 다 망쳐놓았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눈앞이 깜깜했다. 그보다도 그가 더욱 놀란 것은 원두막 밑 풀숲에 그 아이가 옷이 벗겨진 채로 흐느끼고 있는 것이었다.
도끼 자루를 들고 저항을 했지만 놈들은 때로 달려들어 그 어린 분이를 만신창이가 되도록 짓밟아 놓고 말았다. 선생님, 왜 이제 오셨어요?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선생님, 이제 저는 어떡하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죽고만 싶어요. 온몸이 피토성이가 된 채로 분이는 흐느끼고 있었다. 장소방은 그때 어떻게 했었든지 남학생을 따라 올려보냈어야 하는 건데 후회를 했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그는 서둘러 피범벅이 된 분이를 일으켜 안으며 옷자락을 거두어 가려주었다. 장소방은 너무나도 분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는 어금니를 부드득 갈았다. 그놈들이 옆에 있다면 도끼로 어떻게 할 것만 같았다. 그래, 이 모두 내 잘못이야. 장소방은 그 아이를 감싸 안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날 밤 장소방 내 참회 소리는 서울서 내려온 어느 학교 학생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분위를 생각해서라도 그대로 덮어두기로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 갈 무렵 이번에는 고아원에서 여자 선생님이 찾아왔다. 그 선생님은 장서방과 분이와의 관계를 오해하는 눈치였다. 아저씨의 책임이 크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저 아이를 서울로 올려보내셨어야죠. 성품도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을. 그리고 쟤는 너무나 어린애잖아요. 그런 애를 어떻게... 고아원 훈육선생의 눈초리는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매섭게 장서방을 몰아붙였다. 선생님, 이 아저씨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아저씨는 올라가라고 했는데 제가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시끄러워. 너 누구한테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그 훈육선생은 분위를 사정없이 억박지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목매지처럼 끌려가면서도 자꾸만 뒤돌아보는 것이 어떻게든 붙잡아 주었으면 하는 눈치였다. 마지못해 끌려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장서방은 마음이 무너지는 듯 아팠다. 아무 도움도 되어주지 못하는 자신을 사정없이 나무라면서도 분이의 마음의 상처가 하루라도 빨리 아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그에게 원두막 사건은 생각할수록 끔찍했다. 너무나도 가엾은 소녀였다. 그런 그녀가 다시 내려온 것이다. 분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하게 데운 물을 세숫대야에 담아내왔다. 선생님, 힘드시고 시장도 하실 텐데 빨리 씻고 안으로 들어가세요.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우거지 된장국도 끓여놓았어요. 저녁상을 사이에 두고 그들은 마주 앉았다. 이북에 있을 때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금 분위는 영락없이 아내를 닮아가고 있었다. 저녁상을 물리자 장서방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밭집에서 김목수를 만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선생님, 왜 또 어딜 가시려고요? 산중 외딴 집이 무서워요. 나쁜 사람들이 또 쳐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장서방은 무섭다는 분이 말에 생각조차 하기 싫은 지난 여름 원두막 사건이 분노의 불길로 다시 타올랐다. 금방 다녀올게. 잠깐이면 돼. 안에서 문그를 잠그고 일찍 자고 있어. 그래, 그렇게 해. 장서방은 문을 열고 나오면서도 분위가 마음에 걸렸다. 산판 일꾼들의 밥을 해서 파는 한밭집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곳에서는 술도 팔고 투전판도 벌어져 걸핏하면 쌈박질 때문에 조용할 날이 없었다. 밥집에는 김목수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 큰 대목은 아니지만 근동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평이 나 있었다. 그런 그가 여름 내내 뼈빠지게 일을 하다가도 겨울에는 일감이 없어 장리사를 구해다 겨울을 나고 나는 처지였다.
춥고 배고픈 김목수였지만 그래도 기술자라는 자존심은 살아있어 산판일 같은 막노동은 아예 생각지도 않았다. 장수방과 김목수는 막걸리잔을 서로 주고받다가 김목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장수방, 내 어려운 얘긴데 하나 물어봐도 될까? 분이 말이야. 아주 함께 살림을 차릴 거야? 뭐 차려도 되지. 장수방은 말이야. 호박이 능굴째 굴러 들어왔다니까. 여자복은 대단하다니까. 안 그래 장수방? 김목수는 장수방의 마음을 떠보려는 심사인 것 같았다. 장수방이 화를 부릉내며 그를 향해 대꾸했다. 나무 말이라고 함부로 해도 되는 거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남이 그래도 말려야 할 김목수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소문마저 이상하게 떠도는데 당신까지 날 매도하다니. 장수방이 화난 표정으로 완강하게 쏘아붙였다. 아, 알았어요. 이제 장수방 마음을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래서 내 하는 말인데 왜 먼저번에 우리 집에 왔을 때 내 딸 보았지? 장수방은 어떻게 생각해? 혼자 산다는 게 남보기도 그렇고 해서 말이야. 장수방하고 나하고 못할 말이 뭐 있겠소? 그렇게 말을 해놓고 좀 미안한지 김목수는 말끝을 흐리고 있었다. 장수방은 그의 딸을 본 적이 있었다. 건강하면서도 얼굴도 나무랄 데가 없었다. 서른도 채 안 되었는데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파혼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와 살고 있다고 했다. 이유는 묻지 않았으나 더 늦기 전에 김목수가 서둘러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장서방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혼자 두고 온 분이가 걱정이 되어 뛰다시피 집으로 달려왔다. 집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장서방이 성냥을 찾아 등잔에 불을 붙였다. 자디찬 윗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분이가 훌쩍이고 있었다. 장서방이 깜짝 놀라 이불을 들쳤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던 거야? 그러나 분이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얼굴을 파묻은 채 흐느끼고 있었다. 장수방이 재차 물었다. 뭐라고 대답 좀 하라니까? 어디가 아픈 거야? 장수방은 자신의 손으로 분이의 이마를 짚어보았다. 그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맥박은 요동을 쳤다. 그래요. 아프단 말이에요. 가슴이 터질 듯 아파요. 그러면서 분이는 재빠르게 두 손으로 장수방의 어깨를 휘감아 왔다. 이러면 안 된다고 했지. 다른 것은 다 되어도 그것만은 안 된다고. 분이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된다고 한 말 벌써 잊었어? 나는 남들처럼 너희 가슴에 별을 심어줄 수가 없어. 앞으로 희망이라고는 새털만큼도 없다는 것을 너도 뻔히 알고 있잖아. 나는 너라는 꽃을 차마 꺾고 싶지가 않아. 꺾지 않고 그냥 곁에 두고 보고 있다는 것만도 가슴 벅차는 일이야. 선생님, 왜 그런데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요? 아니면 빨갱이 딸이라서요? 그도 아니면 지난 여름 원두막에서 생긴 일 때문에요? 장서방은 원두막이라는 말에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 같았다. 그는 대답 대신 그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러면 약속해 줘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여자와는 결혼하지 않겠다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을 하다니. 어디서 무슨 소리라도 들은 거야? 장서방이 어아해하는 표정으로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본인은 지난 여름에 있었던 끔찍한 일이 떠올라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 곧바로 선생님을 뒤쫓아 밥집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김목수와 나누는 이야기를 엿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생님의 결혼 이야기만 들으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 미칠 것 같다고 했다. 선생님, 그 여자와 결혼하면 어쩌면 저는 죽어버릴지도 몰라요. 제 심장 속에는
더러운 탐욕과 욕망의 굶주린 짐승들이 득식을 끓이며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분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상서방도 그러기는 마찬가지였다.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분이가 그러면 그럴수록 이북에 두고 온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라 그를 방황으로 내몰았다. 언젠가는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는 항상 잊지 않았다. 다음 날 날이 밝기도 전에 장수방은 숯을 꺼내기 위해 숯가마로 향했다. 숯이 잘 구워졌어야 하는데 그는 가슴을 졸이며 진흙으로 막아놓은 숯가마 아궁이를 헐었다. 이번에는 그의 소원대로 숯이 잘 구워졌다. 누가 뭐라 해도 숯 중에는 참나무 숯이 최고였다. 잘 구워진 숯은 땡그랑거리며 강한 쇠소리가 났다. 지난번에는 서툴러 실패를 하는 바람에 숯을 반밖에는 건지지 못했다. 숯쟁이도 도자기를 굽는 도군과 같은 혼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그는 꼭 염두에 두기도 했다. 분이야, 내 말 잘 들어둬. 숯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 보잘것없는 잡목이라도 불꽃이 되기 위해선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혼신을 다해 육체를 태우며 만들어진 것이 바로 숯이거든. 그러니까 그 불꽃은 그들의 영혼일지도 몰라. 그리고 그 영혼마저 다 타면 불꽃은 사라지고 하얀 재만 남는 것은 아마도 우리 인간의 삶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이거야. 분이는 하던 일손을 멈추고 장서방이 하는 말을 유심히 듣고 있었다. 추운 겨울인데도 숯가마는 뜨거운 열기로 한승만 같았다. 그래도 오늘은 숯이 잘 구워져서 그는 힘든지를 몰랐다. 부지런히 숯을 꺼내고 눈이 오기 전에 다시 가마를 생나물로 채우고 오늘 가마에 불을 지펴야만 한다. 숯가루가 땀과 범벅이 되어 활동 사진에 나오는 아프리카 토인 같았다. 해가 오후로 설핏하게 기울 무렵 분이가 새참을 차려 갖고 왔다. 시장도 하던 차에 그러는 그가 기특하기도 했지만 장서방은 무뚝뚝한 어조로 그를 나무랐다. 여자는 이런데 오면 안 된다고 했지? 다음부터는 오지 마라.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제가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나이 어린 계집애잖아요. 분이는 온폭 팬 보조개에 혀끝을 날름거리며 생글거리고 있었다. 그도 덩달아 웃었다. 그러는 분이가 인형처럼 예쁘고 한없이 귀여웠다. 장소방은 분이가 대접에 따라주는 막걸리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안주로 파란 김치 이파리를 쥐어 장서방 입에 넣어주며 본인은 마냥 행복해했다. 선생님, 우리 부부 같지 않아요? 그러는 그녀가 장서방은 너무나 귀엽고 앙증맞게 느껴졌다. 장서방의 만류에도 그녀는 열기가 아직 식지 않은 가마 안에서 땀을 흘리며 숯 꺼내는 일을 도왔다. 겨울인데도 온몸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숯을 다 꺼낸 장서방이 지게를 걸머지고 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분이는 겨울물을 길어다 열기가 화끈거리는 숯가마 안에서 옷을 다 벗고 온몸을 깨끗이 씻었다. 땀을 많이 흘려서인지 눈이 부실 정도로 그녀의 뽀얀 피부는 포동포동하고 탄력이 넘쳐났다. 이렇게 몸을 깨끗이 씻기는 처음이었다. 서둘러 새 옷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숯가마 앞 고목나무가 서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 나무는 장서방이 숯가마 일을 시작할 때부터 신령으로 모신 나무였다. 숯가마에 불을 붙일 때와 숯을 꺼내는 날에는 마른 보글을 백지와 실타래로 둘둘 말아 나무에 매달아 놓고 술을 따라 송송 들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두 손을 합장하며 산신령님께 빌고 빌었다. 산판의 안녕과 장서방이 무탈하기를 빌면서도
어쩌면 둘의 사랑도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빌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나를 받아 영험이 있는 무당이라도 불러 제대로 한번 치성을 드릴까도 그녀는 생각을 했다. 그때 마침 나무짐을 지고 산에서 내려오던 장서방이 그 광경을 보면서 더 이상 나이 어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며 심장까지 울리는 듯한 감동과 함께 때가 되면 그녀를 끝까지 꼭 지켜주어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이 떠올랐다. 고마워. 장서방이 그러자 그는 빙그레 웃으며 말을 했다. 아이 참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뭐 남인가요? 그들 둘은 모처럼 산이 울릴 정도로 크게 한바탕 웃었다. 그토록 행복해하는 분위기를 보며 장서방도 덩달아 흐뭇해했다. 밤이 깊도록 그들은 함께 숯감 안에 통나무를 가득 채우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전방 지역이라 야간 훈련을 하는지 대포 소리와 함께 간간이 산노루의 울음소리도 들려왔다. 눈이 시릴 듯 파란 겨울밤 하늘은 한기가 느껴졌다. 분이는 손이 시리다며 장서방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집어넣었다. 주머니 속은 따뜻했다. 자기보다 훨씬 큰 장서방의 키에 맞춰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별똥별을 가리켰다. 저 별똥별의 일생은 너무나 짧은 것 같아요. 짧지만 그래도 최후는 너무나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끝없이 흐르는 은하수는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 별나라에도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살고 있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천사처럼 예쁘고 착한 사람들만 살고 있겠죠? 밤이 깊어서야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고는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장서방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아까 낮에 숯감 앞에서 취성을 들이던 모습하며 아랫목에서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뒤척거리는 그녀 때문이다. 입술이 부르트고 온몸에 열이 오르며 심장이 바삭바삭 다 들어가는 감성을 강제로 억누르고 있는데 분이가 말을 한다. 선생님 잠이 안 와요. 선생님도 그렇지요? 우리가 언제까지 꼭 이래야 되나요? 나무 눈이 뭐 그리 중요해요? 그 산란 도덕과 윤리관 때문에요? 그녀는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다시 말을 계속했다.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지난 여름 원두막에서 선생님의 일기장을 몰래 훔쳐본 적이 있어요. 왠지 궁금했거든요. 사모님이나 따님 때문에 저를 멀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어요. 그때부터 선생님을 누구에게 빼앗긴다는 생각이 나를 자꾸만 초조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만약 부인께서 찾아오신다면 그때 저는 멀리 떠나겠어요. 그때까지만이라도 저를 사랑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가엽지도 않으세요? 가시도 친 장미와 선인장도 꽃을 피우잖아요. 언젠가 스님이 한 분 시주를 받으러 왔다 가신 적이 있어요. 풍수지리도 보시는지 우리 집을 한 바퀴 휘 돌아보더니 집터가 아늑한 것이 작은 암사라도 지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나를 유심히 쳐다보며 한다는 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글쎄 머리를 깎고 산에서 살 사람이래요. 나는 손사래를 치며 나는 결혼할 사람이 있다면서 아니라고 했죠. 그런 말이라면 두 번 다시 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은 움찔해서 집터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다 가더라고요. 요체와도 같다는 스님의 말씀처럼 태고의 신비가 그대로 살아 숨쉬고 짙은 황토 냄새, 실록의 향기, 새들의 합창, 별들이 수놓은 파란 하늘 아래 조잘거리는 시냇물 소리, 모두가 평등하고 위계 질서가 분명한 상생의 세계가 얼마나 좋아요? 생명의 존엄성이 절대적이면서도
삼다만 상들이 공존하는 우주의 작은 공간,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증오와 시기, 전쟁이 없고 분열과 불신이 없는 이 산속이 얼마나 좋아요? 화려한 임금님의 궁궐보다야 못한, 비록 오두막이긴 하지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버려대는 암투와 중상모략들이 전혀 없는 이곳, 속세이면서도 아닌 듯한 이 산중에서 선생님과 사랑하며 아이 낳고 살아간다면 그야 금상첨화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행복의 수치는 궁궐 사람들 부럽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선생님과 소박한 미래를 꿈꾸며 이 고즈넉한 산골에서 자연이 베푸는 천혜의 보시를 받으며 진솔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중생들이잖아요. 제게 욕심이라면 선생님을 사랑한다는 것밖에는. 그는 애걸을 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상수방의 마음은 요지부동이다. 사내에게는 피를 말릴 듯한 고뇌가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었다. 눈이 며칠째 펑펑 계속 퍼붓고 있었다. 산이고 들판이고 온통 하얀 눈 세상이다. 산파닐은 물론 벌목꾼들도 수철 실어 나르는 소달구지들도 발길이 끊긴 지 오래다. 일거리가 떨어진 장서방은 가불이라도 할 요량으로 산판 총 책임자인 목상을 만나러 한밭집으로 향했다.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다. 그가 인기척을 하며 밥집 안으로 들어서자 옥선댁이 달려왔게 안으며 그렇게 반가워할 수가 없었다.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 눈 덮인 겨울 산골에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상도 일꾼들도 다 떠나고 주인마수도 없는 빈 궁궐 하나 달랑인걸요? 또 모르지요? 불씨만 있으면 활활 타오를 바짝 마른 장작더미일지도. 어쨌든 적적하고 무섭던 차에 정말 잘 오셨어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빈 궁궐에 바짝 마른 장작이라. 장수방은 혼자 옹알거리고 있었다. 무섭긴 어린아이도 아닌데. 장수방이 반문하듯 말을 했다. 아이가 아니니까 그렇죠. 보름이면 달이 차듯 여자도 한 달에 한 번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잘 아시면서 괜히 그러시는 거죠? 혀를 날름거리는 그녀가 나이 어린 소녀 같았다. 그렇게도 떠들썩하던 한밭집은 그의 말대로 고요하기 그지없었다. 천장을 타고 다니는 쥐들이 때를 지어 찍찍거리며 구슬나듯 시끄러웠다. 살아갈 걱정이 태산 같다며 옥천댁은 긴 한숨을 내쉰다. 언젠가 옥천댁이 원두막에 찾아온 적이 있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서로를 잘 알고 있었다. 그때도 그러더니 오늘도 그녀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겨울이 오기도 전에 강원도로 사냥을 갔는데 아마도 내년 봄이나 돼야 돌아올 거라며 푸념을 늘어놓고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속치마 밖으로 내비치는 탐스러운 그녀의 뒷모습이 유난히도 궁해 보이는 것 같아 장수방도 등달아 허기와 시장기가 밀려와 입맛을 다셨다. 아끼고 아껴두었었다는 무채와 함께 볶은 꿩요리는 너무나도 일품이었다. 옥순댁은 마실 줄 모른다면서도 장수방이 따라주는 대로 술잔을 받아 마시며 우리 둘은 뼈에 사무치도록 외로워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먼저 말을 했다. 결혼이라는 덫에 걸려 바람둥이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것도 이제는 논들머리가 난다고까지 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작자는 산돼지 사냥은커녕 어느 잡년들 치마폭에서 뒹굴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피를 토할 것만 같다고도 했다. 이제는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망부석이 아니고 한글로의 야생화가 되어 그나마 더 시들기 전에 꽃을 한번 제대로 피워보고 싶다고도 했다. 그는 노골적으로 참을 수 없는 고독의 속내를 장서방에게 그대로 내보이고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온 세찬 바람이 호롱불마저 꺼버렸다.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논 덮인 산속의 야경은 또 다른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었다. 술에 취한 줄로만 알았던 옥순댁이 아직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여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졸라댄다. 그들 둘은 모두 굶주림에 허기져 있었다. 옥순댁의 뜨거운 입술이 남자의 입술을 뒤덮었다. 아침이슬처럼 감미로운 것이 너무나도 황홀했다. 가뭄으로 바짝 마른 궁궐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른다. 화력은 생각보다 강했다. 그 불길 속에서 그들은 하나로 뒤엉킨 채 좀처럼 헤어나질 못했다. 잠깐 다녀온다는 것이 밤이 제법 깊었다. 왠지 분이에게는 미안하다는 생각과 함께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장수방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까지도 분이는 잠을 자지 않고 가물거리는 등불 밑에서 원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백미 속에 섞여 있는 뉘를 가려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그의 곁에는 항상 날선 도끼와 낮자루가 놓여 있었다. 지난 여름 원두막 사건 이후부터 그것은 그의 호신용 무기가 되었다. 기나긴 겨울이 다가고 봄이 돌아오자 대지는 온통 생명들이 요동을 치고 파랗게 돋아나는 새 우매수는 향긋한 풀냄새가 풍겨댄다. 고랑 사이로 넘실대는 보리밭에서는 종달새 한두 쌍이 가득히 쏟아지는 봄볕을 마냥 쪼아대고 있었다. 저녁상을 물린 분이는 물을 데워 목욕을 하고는 깊숙이 처박아 놓았던 거울 앞에서 화장까지 하고 있었다. 그가 거울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장서방은 처음 보았다. 화상을 끝낸 그가 장서방 앞으로 다가앉으며 그동안 써오던 작품을 한번 보아달라고 했다. 선생님, 비록 흙 속에 파묻혀 농사일을 하고 있지만 이북의 고향과 가족을 두고 월남한 국어 선생님과 고아로 자란 철부지 계집아이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와 원두막과 숯가마를 배경으로 여름에는 참외를 따고 겨울에는 숯을 구우며 살아가는 어느 시골 민초들의 삶의 애환이 담긴 이야기예요. 그러던 그가 갑자기 장서방 앞에서 정색을 하며 말을 계속했다. 왜 저를 여자로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지요? 아니야, 그것은 오해야. 그러나 너보다 내가 얼마나 괴로운 줄 알기나 해? 선생님, 요즘 들어 왜 마음이 자꾸만 불안해지죠? 꼭 선생님과 헤어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부쩍 드는 거 있죠. 왠지 선생님께 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선생님, 제게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 증표로 오늘 밤만이라도 저를 안아주세요. 저의 마지막 소원인지도 몰라요. 분이는 언제나처럼 응석을 부리듯 생글거리고 있었다. 언제나 인형처럼 예쁜 데다 풀냄새 같은 풋풋한 젊음의 향기가 사내의 심장을 뒤흔들어 대고 있었다. 짐이 되다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장수방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건 저보다는 선생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게 현실인 걸 어떡해요? 그러니 오늘 밤 저의 모든 것을 선생님께 바치고 싶어요. 네, 선생님. 별빛을 타고 내려와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저에게는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겠지요. 그러다가 긴 여행에 지친 금음달처럼 사그라진 육체는 서산넘으로 사라질 거고요. 실은 저의 순결을 선생님께 바치고 싶었었는데 봄바람에 나부끼는 풀잎처럼 가늘게 떠는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러는 그녀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냉정하게 그녀를 뿌리칠 수밖에 없었다. 너는 나에게는 청화백자 같은 여자야. 땅속에 묻혀있던 귀한 청화백자라고. 그 뜨거운 불길로 구워낸 아주 귀한 백자. 그것도 보통 백자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듯 살아 숨쉬는 그런 백자라고. 나도 너를 생각하면 무척 힘들어. 그런데 날 보고 어떡하라고?
그는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날 밤도 상서방의 굳게 닫힌 마음은 영영 열리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다. 그날은 닷새마다 선다는 동굴이 장날이다. 장터는 20리도 더 되는 먼 길이었다. 장서방은 농번기가 본격적으로 닥쳐올 것에 대비해 당분간 숲 굽는 일을 중단하고 농사지을 때 필요한 종자도 구입할 겸 연장을 벼리러 장터로 향했다. 장터로 가는 길 주변으로는 무장을 한 미군들의 장갑차들이 요란하게 지축을 흔들며 지나가고 잠자리 비행기들이 번질나게 뜨고 내린다. 장마당은 짐 보따리들을 이곳이고 온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거두어들인 잡곡으로 소금이나 고무신 같은 생활 필수품을 장만하느라 분주하면서도 장마당은 왠지 어수선했다. 서너 노댓 명씩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린다. 군사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제는 제대로 사는 세상이 돌아왔다고 라디오 방송은 반복하고 있었다. 4.19 학생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되찾았지만 당파 싸움으로 민생은 뒷전이라 보다 못한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제야말로 백성들이 잘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들 했다. 대장간에는 연장을 벼리러 온 사람들로 붐볐다. 3대를 이어온다는 대장장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시뻘겋게 달궈진 연장들을 망치로 두들겨 날을 세워 찬물에다 담금질을 여러 번 반복한다. 볼품없는 쇠조각이라도 장인정신의 혼을 살려 불과 물에 단련을 시키면 생명이 살아있는 듯한 칼과 연장이 된다는 진리를 그는 새삼 깨닫게 되었다. 언젠가 분위가 한 말이 떠오른다. 사람들도 녹이 슬면 연장처럼 대장간에서 벼를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어린 나이에 겪어서는 안 될 뼈저린 경험들을 그녀는 너무나도 많이 겪었기 때문이다. 내색을 하진 않지만 정신과 영혼까지 찢기고 찢긴 분위를 떠올리며 장서방은 새로운 세계를 상상했다. 그는 벼린 연장을 챙겨 시장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품종이라는 참외시도 넉넉하게 샀다. 장마당을 나오면서 그토록 애걸하는 분위를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하루라도 빨리 그녀를 받아들이는 것이 도리일 듯 했다. 그것만이 그녀에게 진 빚을 갚는 길이라 생각했다. 더욱이 군사혁명으로 어수선한 세상이 내일이라도 당장 어떻게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서두르게 만들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녀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이 왠지 마음에 자꾸만 걸려 돌아오는 장날에는 분이와 함께 간단한 예물이며 혼숙감도 준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혔다. 그리고 올해 참외 농사가 잘 되면 가을에는 어떻게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여 국수 잔치라도 벌여 분이의 머리를 올려주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생선 가게도 들러 분이가 그토록 좋아하는 강고등어도 한 손 사서 신문지로 둘둘 말아 지게에 매달았다. 깡충깡충 뛰며 좋아할 그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뛰다시피 달려왔는데도 어둠은 벌써 통치자의 군상들처럼 산장을 뒤덮고 있었고 삐죽삐죽 치솟은 산봉우리들이 검은 복상의 요령이 되어 그에게 달려드는 듯 했다. 어둠이 깔린 산골은 부산했던 낮과는 다르게 밤이면 요령의 마을과도 같이 고요하기 그지없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인기척 소리만 듣고도 뛰어나올 분위기가 왠지 보이지 않고 방 안은 불도 켜져 있지 않은 채로 깜깜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가 급한 마음으로 방문을 여는데 문설주 틈에 흰 봉투가 끼워져 있었다. 장서방은 신발을 벗는 둥 마는 둥 방으로 들어가 등잔에 불을 붙이고 편지 봉투를 뜯었다. 깨알 같은 분위의 글씨였다.
선생님, 그동안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스치는 바람 같은 시간이었지만 하찮은 저 같은 계집애가 죽도록 사랑하고 싶었던 분이 계셨다는 게 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원두막 일은 저와 함께 이제는 접으세요. 선생님의 책임이라 하지만 저의 운명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이 저에게 내려주신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찢어질 듯 가슴이 아파오지만 이제 선생님 곁을 떠나야만 될 것 같아요. 선생님과는 이루지 못한 사랑이지만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어요. 참, 선생님, 며칠 전 중년 아주머니 한 분이 선생님을 찾아오셨어요.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람에게는 느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난 그런 사람 모른다고 딱 잡아댔어요. 나 정말 나쁜 계집애죠? 그 순간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괴로움으로 죽고도 싶었어요. 아마 다시 찾아오실지도 몰라요. 이 생명 다하도록 선생님 곁을 꼭 지켜드리고 싶었는데 가슴에 피가 맺힐 정도로 선생님을 사랑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나 하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나무 가슴에 대못질을 칠 수는 없잖아요. 분에 넘치는 욕심과 어리석음을 내려놓으니 어떤 포박에서 풀려난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불경에서 말하는 소신공양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의 곁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살기 좋은 세상이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때는 나라에서 선생님을 부를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산상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촛불이라도 되어주세요. 기도할게요. 그동안 저도 행복했어요. 선생님, 부디. 분이 드림. 순간 장서방은 하늘이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편지 봉투를 손에 든 채 바깥으로 뛰어나와 허공을 향해 그녀의 이름을 미칠 듯이 불러댔다. 산골 마을은 그새에 검은 어둠이 드리워지고 분이와 같이 벌목을 하며 오르내리던 산동승이들은 사나운 짐승처럼 엎드려 있다. 목이 터져라 외쳐대는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고요했던 산골짝의 밤을 찢을 듯이 울려댄다. 개똥벌레가 번쩍거리고 소쩍새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원두막을 오고 가며 숯가마의 불을 지피던 분이가 치마폭에다 별을 쓸어담아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이 상상이 되어 떠오른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내 절제된 감성으로 분이를 지켜보고 보호해 주었던 장서방이 드디어 분이와의 결혼을 결심하자 그것도 모르고 분이는 떠났습니다. 장수방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앞날이 창창한 분위를 위해서는 오히려 잘된 일일까요? 장수방이 비록 나이는 많지만 분위에게 험한 세상 다리가 되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두 사람이 그 산골의 별빛을 쓸어 모으며 아름다운 문학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두 사람의 순정이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